입맛 없을 때 요거에다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. 일단은 양파 한 개 정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줘요. 고기는 젤로 싼 거로다가 600g 사개지고 왔고요. 맛술 두 큰술 넣어 개지고 잡내 잡아주고 간장도 두 큰술로 살짝 간해줘요. 설탕 한 큰술로 단맛도 좀 주고 후추도 적당하게 뿌려줘요. 마늘이 빠지면 섭섭하죠. 고기가 익으면 양파도 넣고 계속 끝까지 센불로 볶아줘요.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를 약간 태우듯이 볶아줘야 맛이 난다는 거요. 마이야르라고 알죠?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다가 고추장 4큰술 넣어 개지고 3분만 빠르게 볶으면서 섞어주고 불 끄고 올리고당 2큰술 넣어 개지고 좀 달달하게 만들어주면 끝이요. 흰쌀밥에 고기 듬뿍 넣고 계란후라이도 하나 넣어 개지고 비벼먹고 마늘빵에도 올려 먹으니까 참말로 별미요.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봐요.